이쁘죠 스킨. 예. 스쿼드 추천. 스쿼드 이게 개인전으로 돌리는 것보다 스쿼드로 돌리는 게 조금 현타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예. 아 맞아. 그리고 저 스펀지밥이랑 같이 콜라보도 했더라고요. 예. 아 룩다리긴 한데 스킨 지른 재화는 인게임 머니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막 단돈 만 원도 지르고 싶지 않은. 예. 미쳤습니까 제가? 스킨 질렀다길래 현질한 줄 알았죠. 아까 스시 게임 하다가 해서 그런지 뭔가 속도감이 좀 줄긴 줄었는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나? 나 왜 이렇게 잘하냐? 헐 2등 한다고? 내가? 개 잘하네. 자 우리 팀원들 볼게요. 그리고 서버가 하나로 통합됐어요. 원래는 이제 스팀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스팀에서는 못 사고 에픽게임즈에서 하기 때문에 에픽게임즈가 이제 PC 서버, 아 PC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예. 그래서 서버가 하나로 크로스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뭐 동접자들이 꽤나 많다. 일단 팀원 전원 생존. 내 옆에 있는 감자튀김 스킨 쓴 앤가? 쟤 좀 귀엽네. 스킨 탐나네. 아까 스시 게임에서 더 뭔가 느려 보이나봐. 나도 약간 좀 역체감 되고 있어 지금. 배틀필드요? 저 환불했어요. 만원에 샀는데 뭔가 만원에 샀지만 플레이하고 싶지 않아졌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스가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배틀필드까지 내가 한다? 에이펙스, 파이널스, 콜 오브 듀티, 그롭, 카스2. 그러니까는 FPS 게임 총 4개 하는데 거기다가 배필까지 섞어서 한다? 아 이건 내가 뭔가 좀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서 배필은 제가 환불했습니다. 어! 쉣. 기존에 했던 맵들 위주로 나오네? 왜 이렇게 노잼맵만 나오냐? 재밌는 맵들 많이 많아졌던데. 어. 저는 지름길로 항상 잘 갔어요. 이 지름길. 여기 개꿀이거든요. 아 여기 점프하지 말걸.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진 상위권이야. 내 뒤에 있는 우리 팀원들이 좀 걱정이네. 이게 지금 스쿼드로 하다보니까 좀 구멍들이 생기면 좀 짜증이 나요. 예. 어? 에헤이. 잠깐만. 이제 줄어들 때 지금 됐어. 나는 뭐 안정권이지 않을까. 뭐야 우리 팀원 한 명 나갔네요? 뭐야 우리 팀원 지금 두 명이나 못 들어왔어? 얘네들 때문에 나까지 떨어지는 그건 아니겠지? 빨리 들어가라 친구야. 아 왜 이러니. 야 이런 문제가 있다. 한 명이 못해버리거나 한 명이 또 거기 나가기까지 했으니까 다시 하죠. 예 네, 다시 하죠. 저희 같이 좀 팀을 하면 좋겠는데요. 폴가이즈 빠르게 설치를 하시고 저랑 같이 돌리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등 쓸모없는 새끼들이라 말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에? 하등 쓸모없는 새끼들은 좀 그렇지. 예. 근데 조금 공감합니다. 예. 좀 쓸모없긴 했어 애들이. 아니 2라운드에서 저렇게 무너지는 게 어딨어.
좀 진정한 팀원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예. 그 내가 말했던 그 미션 나오면은 재밌겠다. 또 예전에 했던 맵만 나오네. 왜 이러냐. 어제는 신맵 위주로 나오더니. 솔로도 있는데 솔로보다는 좀 이 제작진들도 좀 스쿼드를 더 지향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이게 혼자 돌려서 계속 죽고 그래버리면 현타가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책으로 스쿼드를 만든 것 같아요. 스쿼드가 근데 재밌어요. 해보면은. 네. 이건 딱 봐도 가운데죠. 무조건 가운데. 가운데 됐죠? 저 사람 어제도 폴가이즈에서 봤었는데 오늘도 하고 있네. 이타나 작작 좀 먹어라 저 사람. 어제 봤었는데. 대단한데 저 사람? 이타나 작작 좀 먹어라 아으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어제 내가 봤었거든 폴가이즈 하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또 만났네. 하루 종일 하나봐. 여기서 잘 날아가면? 아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일단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난 들어왔어. 우리 팀 성공. 그렇지. 맞아요. 네온사인에 그림 나오는데 그거 맞춰서 스코어 얻는 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진짜 이 하찮은 폴가이즈 캐릭터들이 지들끼리 발판 누르면서 그 모양 이렇게 맞추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좀 인상 깊은 미션이었어. 감기에 빨리 걸리면 빨리 감기. 아 재밌는 유쾌한 닉네임들이 많네. 잠깐만. 나 왜 이래. 일단 좋았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일단 팀한테 민폐가 되진 않을 것 같아. 가운데로 가는 거 은근히 안 좋은 선택인데 저거 되게 빨리 돌아가가지고 봐봐 이런 데니까. 이러면은 개이득이죠. 이러면 정말 개이득. 이 맵은 할 때마다 느끼는데 쉬우면서도 뭔가 어려워. 좋았어. 이러면 아주 개이득에다가 팀원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점수. 아다리가 잘 맞았다. 와 스킨 개멋있다. 얼마 전에 그 스펀지밥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스펀지밥 뚱이랑 집게사장이랑 징징이랑 스펀지밥이랑 이렇게 그 스킨 있거든요. 되게 탐나더라. 그거는 솔직히 한 5,000원 정도 되면 내가 사고 싶은 마음. 근데 지금에는 없네요. 안 나오네. 그 중에 제일 탐나는 거 그러니까 집게사장. 집게사장이 뭔가 포스 있어 뒷모습이. 왕집게가 지금 뒤뚱뒤뚱 뛰는데 하찮으면서도 갖고 싶은. 아 집게 사장이 나랑 닮았다고. 전 똥이랑 닮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TV 이제 안내 떴다 여러분들. 아이고 30분 뒤에 종료되니까
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검이래요. 3시부터 7시까지. 아쉽다. 평소에는 빨리 끄고 싶었는데 뭔가 어쩔 수 없이 빨리 꺼지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진짜 뭔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는 방송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고 잘 하자 이거를 느껴야 되는데 왜 항상 나는 이제 방송을 방송에 간절할 때도 있었죠. 예. 간절할 때 이제 내가 이제 강제로 어떤 쉬게 되는 뭔가 정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리를 일으켜서라든지 그럴 때가 많은 그럴 때 이제 좀 반강제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는 참 방송이 간절했는데 요즘은 좀 방송이 오늘 뭔가 점검하니까 또 갑자기 또 간절해지네요 방송이. 예. 윤태훈 씨는요 말이 너무 많아요. 어? 왜요? 혓바닥이 길어요. 아이 또 왜 이러실까? 응? 야, 네 폴가이즈 나온 지도 한 2-3년 됐죠? 스킨 진짜 많네. 게임 이제서야 뭔가 좀 안정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 폴가이즈 한때는 좀 혐오하는 내가 하면서도 뭔가 혐오감이 생기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 없지? 이거 올라간다고? 어떻게 올라갔어 저 사람? 왜? 왜 실패인데? 아니 왜 실패인데? 또 이게 공동 책임 때문에 아 진짜 팀원 구합니다. 민폐 안 끼치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에 우리 드라마를 한번 써봅시다. 팀원 구합니다. 솔로 해보라고요? 솔로? 오케이 솔로 가자. 솔로 갑시다. 폴가이즈 자주 할 것 같아요. 재밌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새로 나온 맵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똥물에 튀겨 죽일 것들? 저는 이제 FPS 게임 딱 4개 카스2, 에이펙스 그리고 저 최근에 나온 파이널스 그 다음에 이제 콜 오브 듀티 4개를 하는 것 뿐이지 잘한다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근데 파이널스는 진짜 다들 하시죠? 지금 스팀 지금 뭐 워낙 핫하고 근데 파이널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디스코드가 있어요. 거기서 사람 구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상 이롭다. 예,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하면은 똥싸개들이랑 계속 해야 돼가지고 되게 팀원의 그 협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소가. 그래가지고 말 안 통하는 막 중국인이 섞여 있다. 비단 중국인 뿐만 아니라 똥싸개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힘들다. 디스코드 꼭 가입하시고 팀원 구해서 하세요. 초반에 누가 날 잡던데? 왜 잡았지 나를? 한 번도 방송 안 할 때 폴가이즈에서 잡혀본 적이 없었는데 왜죠? 일단 뭐 솔로니까 아우 좋았다. 뭐야 가운데로 갈 수 근데 이거 진짜 솔로는 너무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좀
벌써 10명이나 들어갔어?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이거 부스트 안 받으면 나 위험하겠는데? 20명 들어갔어. 21, 22, 23, 24, 25, 26, 오케이. 25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아 어렵다. 3시까지 딱 꺼지지는 않고 몇 분 버틸 수 있을 거야 나가지들만. 근데 그렇게 몇 분을 인방을 더 보는 게 뭔가 현생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3시 딱 되면 우리 쿨하게 헤어지는 게 나도 3시 딱 됐을 때 끄고 싶은데. 마무리 인사를 딱 3시에 하고 현생에 1도 도움 안 돼. 그 몇 분 더 보는 거. 네, 나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뭐 아니 여러분들까지 모르게 나는 사실 너무 예 너무 현생을 안 살았지. 예 아니 현생을 좀 살긴 해야지 나는. 어우 쉣 잠깐만. 아 왜 잡지 나를? 아니 나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옆에 있는 친구 괜찮은 친구 같은데? 이타나 작작 좀 먹어라. 아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지? 잠깐만. 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방해하지 말자. 페어플레이 하자. 오케이. 잘 가고. 자 좋아요. 아 이거 또 이렇게 또 다음 라운드로 또 진출합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되도록 그 호흡이 긴 게임들 있잖아요. 뭐 엔딩 보는 데까지 적어도 그냥 메인 미션만 미뤄도 한 20시간 걸리는 그런 요즘 나오는 풀프라이스 트리플 A급 그 게임들 그런 거는 되도록 방송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예. 아무리 애정이 커도 그거 끝까지 봐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점점 떨어져가는 시청자 보면서 한숨 나오죠.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예. 많이 경험해봐서 이제 호흡이 긴 게임보다는 뭔가 짤막짤막한 그런 똥 게임들 아니면 되게 잘 만든 요즘 핫한 그런 것들 위주로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임은 방송에 하등 도움이 안 돼. 진짜. 근데 진짜 뭔가 지금 이 원통에서 이 컨트롤하는 이 지금 살아남은 이 플레이어들 보면은 잘한다. 잘해. 이게 괜히 나온 실력이 아니야. 지금 다들 폴가이즈 짬이 좀 있는 사람들 같아. 무빙들이 이건 무빙들이 미쳤어 지금. 나도 지금 이들한테서 안 밀리려고 지금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 잘하네 근데 이 사람들. 와 어떻게 아니 다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이제 좀 떨어질 때 됐잖아.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아니 나 같은 복귀 유저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 아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아씨. 와 진짜. 아니 이거 석유들 아니야 석유? 석유급이잖아 석유급. 와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진짜 짜증난다. 못하겠어. 병 느껴졌어. 아 이거 못해. 진짜로 못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아, 솔로는 돌리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차라리 스쿼드로 해가지고 예, 이겨봅시다. 제가 어제 방송 안 할 때 했을 때는 중국인 스쿼드 팀이랑 붙었었거든요. 최종 라운드까지. 근데 되게 질겜을 했었고 당시 같이 팀원이 됐던 분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해줘갖고 진짜 어제 되게 재밌는 게임이었었는데 스쿼드 돌려서 차라리 팀 대 팀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와 솔로는 너무 고였다. 이건 진짜 빡세다. 이런 류의 단순하면서도 고이면은 진짜 말도 안 되게 고여버리는 게임들이 많죠. 네. 난 개인적으로 겟앤푸드가 약간 그런 게임 같아. 커맨드는 그렇게 막 되게 다양하지가 않은데 뭔가 게임도 엄청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미쳤더만. 겟앤푸드 유튜브에서 바로 이어서 생방한다고요? 누가요? 제가요? 왜요? 여러분 지금 새벽 3시가 되고 나서 볼 방송이 없는 그거를 찾는 것보다 차라리 이럴 때라도 OTT를 좀 보는 거 어때? 어? 남들이 다 보잖아. 그 저 최악의 악 그리고 저 뭐야 운수 오진 날 재밌었다니까? 보라니까 여러분들? 재밌어. 그런 걸 차라리 볼 생각을. 그리고 아니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그거 현실판 모드 나왔거든요. 그거 보시는 것도 좋고 좀 볼만한 거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은 그 애플 TV에 있는 그 킬링 더 문 예. 그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예. 그것도 보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정말 재밌는 거 많아요. 예. 차라리 그런 걸 보는 걸 난 추천을 하고 싶어. 영화는 너무 딥하고 나도 이제 영화는 못 보겠어. 뭔가 영화를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나는. 이번 판은 뭐 너무 무난하게 잘했죠. 예. 무빙도 재밌고 재밌는 거 너무 많지 않아요? 예. 더글로리 이후로도 재밌는 것들 많이 봐서 그런 OTT를 좀 오늘 보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코미디로얄 다 봤죠. 코미디로얄도 재밌던데 그것도 생각 없이 좀 보기 좋은 코미디로얄도 있고 재밌는 거 너무 많아졌어. 저는 언제 한번 날 잡아가지고 그 귀멸의 칼날을 한번 진짜 한번 정주행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초반에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끄고 안 봤었는데 귀멸의 칼날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앞에 저거 캐릭터 왼쪽에 이거 사닉 아니야? 사닉 소닉 그 열화판 있잖아. 사닉 약간 그거 생각나네. 와 이 콜라보를 소닉이랑도 했구나. 사닉 아는 사람들 많이 없을 듯. 옛날 유튜브 인터넷 밈이어갖고 이거는 진짜 고인물 네티즌만 아는 그런 거라서. 아 저는 이 맵을 그냥 정말 예. 아 근데 방금 좀 아쉬웠다. 저기 딱 위로 원래 갔어야 되는데 이 맵 하면 항상 뭐 1, 2등 했었죠. 예전에 했을 때 뭐 이러나 저러나 그래도 잠깐만
어? 여기서 왜 넣어? 어? 잠깐만 여기서 내가 왜 넣었지? 에반데? 7등? 빨리 오케이 어. 어? 나 때문이 아닌데 이거는? 아 우리 팀 중에 못 들어갔던 사람 있나봐. 나 진짜 너무한다.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아 너무하네. 한 네 팀 정도 남았을 때 거기서 이제 재밌는 미션들이 나오거든요. 폴가이즈가 이제 기존 맵들 조금 변형해가지고 돌려먹는 형태로 지금 이제 갔는데 스쿼드로 돌리면 이제 후반에 네 팀 정도 남았을 때 8강, 4강 요럴 때가 되게 재밌는 그 기믹들이 좀 나오는데 아 이 지금 그게 지금 거기까지 가지를 도달하지를 못하니까 열받네. 솔로는 너무 고여서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 솔로 너무 고였고. 조용필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은 제가 트로트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전 누구 태어나서 누구 공연장, 뭐 공연, 뭐 뮤지컬 뭐 이런 거 뭐 콘서트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정도의 문화생활, 진짜 완전 고급 문화생활이잖아. 그런 문화생활은 내가 해본 적이 없어. 아, 우리 팀 중국인 두 명 섞여 있는데 좀 믿어봅시다. 일단 스킨부터가 좀 뭔가 고였어. 좀 믿음의 중국인이길. 아, 이거 에반데. 에헤이. 박효신 콘서트 가봤어요? 좋으셨겠네. 아, 쉣. 아.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것보다 뭔가 점프를 조금 섞어주는 게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뭔가 모습이. 요건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렇게. 그렇지. 가볍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데는 그런 공연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진짜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부럽네요. 그런 걸 같이 보러 갈 사람이 있다는 게. 혼자 간다고? 난이도가 상당한데 혼자 가는 건. 스펀지밥 있다. 저는 빡센 듯. 혼자 영화관 가는 거? 나는 혼밥 제외하고는 이거 좀 약간 쓸쓸한 것 같아. 집에서 혼자 있는 거는 너무 익숙하고 편하고 매번 해도 질리지가 않는 정말 즐거운 요양이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혼자서 밖에 나간다.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죠. 혼밥, 혼술, 혼영. 와 나는 그건 못하겠어. 아, 쉣. 그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밖에 나가면 항상 저는 같이 누군가 함께 있어요. 예. 네. 아, 잠깐만. 이거 좀 에바잖아. 나 왜 이렇게 또 민폐 끼치니? 뭐야? 아니.
와 개빡센데? 초반에서 지금 가지를 진행을 못한 뭐야? 아니 지금 뭐야? 뭐야? 아니 와 이거 미쳤다. 야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났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다 지나갔지? 대단한데? 와 잠깐만. 일단 우리 스쿼드 순위가 1위인 게 너무 신기해. 하나 둘 셋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하나 둘 셋 지금. 이거 나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왜 이래? 야 이게 이렇게 껴버리는 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뭐 잘 왔어 지금. 자 올려줘. 좋았어. 가자. 오! 쉣! 어 뭐야 왜 성공인데? 내가 설마 제일 늦은 건가? 왜 성공이지? 아 이럴 때 또 어떻게 보면 또 팀원들의 팀원들이 잘해가지고 또 특수를 누리네. 어 좋았어. 나쁘지 않아. 이거 스펀지밥 맵이네요. 맞죠? 블라스틀란티스. 출발을 안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예. 싸가지가 없는 행동이고. 아, 집게사장 아까 그 저기 스킨 있던데. 살아남아서 점수를 획득하라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님? 뭔가 나름대로 여기서 이게 좀 경쟁이 있네. 팀원이랑 같이 붙어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쨌건 이것도 경쟁이니까. 나 팀원한테 어이구 미안해 미안해. 죽는 거 아니지? 어디서 응 안 죽어. 이거 이제 내가 폭탄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와 이건 진짜 안 나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대는 사람들이 있네. 가라. 그렇지! 들어가고! 나는 진짜 1인분 했어, 이거. 모두가 인정을 한다, 이건. 들어가고. 안 돼! 와 살았다. 이거 살았어. 대박. 근데 너무 쫄보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내가 무슨 미션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이 자리 좀 안 좋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리 좀 안 좋은 것 같아. 가만히 여기서 이제는 좀 상위권을 노려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해 봅시다. 언제 끝나? 13초 남았어. 13초. 바이킹이나 타면서 어허 여기다 누가 공을 보냈는데. 오케이 이겼다. 좋았어. 이제 아프리카 서버 종료, 방송 종료까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 오늘 뭔가 서버 점검 때문에 다들 의미 부여하는 것 같아. 이세카이가 5분 남았군. 그래 현생으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OTT도 좀 검색해서 보고 어? 오랜만에 다들 그런 시간을 좀 갖자고. 아이고 테라노바님 너무 고맙습니다. 야 테라노바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풍선을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테라노바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 한 것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는 좀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진행을 여기까지 여기서 눈치 싸움이야. 그냥 여기서 이제 서로 부여잡고 그냥 누가 살짝 밀려가지고 가면은 여기로 이제 가장 앞에 있는 블럭에 가 있는 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하다. 그리고 좀 팁이 있다면 이게 좀 땅이 또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간 기억력 안 좋은 친구들은 여기서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아. 다시 못 오는 거지. 계속 오면서 죽고 그러면서. 아우 스펀지밥. 아 너무 갖고 싶다 스펀지밥. 스펀지밥 스킨 봐. 퀄 미쳤다. 어 나를 밀어? 아 좋았어. 이거는 갈 수 있는 자리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 좋아. 저 자리 좋았어. 야 또 이렇게 다음 라운드를. 야 좋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제 진짜 4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내거 윈도우 시간이랑 여러분들 윈도우 시간 아 맞네. 4분 뒤에 전체 아프리카 서버가 종료됩니다. 종료되기 전에 이 1등 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OTT 추천은 뭐 일단은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보세요. 그거 현실 오징어 게임이라서 일단 지금 우승자 나오긴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잠깐만 왜 이겨라. 어우 잘한다. 무빙 봐라. 무빙 미쳤다 이 친구. 그 블록이 다시 올라오는 블록도 있네. 와 이 친구 미쳤다. 지금 약간 핑 때문에 블럭 밟는 게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계산하면서 하는 것 같거든? 뭔가 느낌이? 와 잘한다. 다른 애들 어떻게 하나 볼까? 얘가 제일 꿀 빤다 지금. 그지? 크게 한 바퀴 돌면서 서로 동선 안 겹치게 하면 여기서 떨어지나요? 오케이 이 친구 갔고 어떻게 됐어? 이겼어? 이게 또 서버 점검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예. 야 좋았다. 버스 타고 우승했네. 아 너무 재밌었다. 폴가이즈는 자주 할게요. 폴가이즈가 많이 재밌어졌어. 이제 스쿼드가 이제 주가 주력이 돼가지고 많이 재밌어졌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내일 뵙는 걸로 하고 만약에 내가 내일 또 못 온다 그러면 또 다시 공지를 또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베윙.